득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다 좋은 거 아니야. 조회수 귀신이 들러붙은 괴물이 있습니다. 재밌네. 저쪽 카메라 보시고. 재밌네. 이게 뭐야? 아, 야, 이게 이게 웬일이야? 와. 자, 이 공을 쓰리 쿠션으로 칠까요? 바로 갈까요? 이 공은 또 바로 갑니다. 빠기의 위험이 있는데요. 바로일지 원 쿠션일지 투 쿠션일지 안 걸렸어요. 걸렸으면 빠킹이었어요. 그럴 수 있었죠. 공 모입니다. 공 모입니다. 일자로. 좋아 좋아. 완전 일자로 서면 이거 단박에 공이 어려워지는데요. 뱅크샷 치세요. 1점짜리. 당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반의 선수를 좀 알려야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대구뿐이잖아요. 사투리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해주세요. 카메라 보시고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. 난 이런 선수가 있다. 카메라 보시고. 죽이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서울 사람 아니야?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. 자, 스코어는 이제 4이닝에 7-4. 정팀이 정수빈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이거 봐라. 이상해요. 이러면 그래도 공이 맞았기 때문에 일단 감점은 안 당했고요. 정다혜 선수입니다. 지금 정팀은 남은 점수가 13점. 넣어치기. 아주 느리게. 좋아요. 성공. 위험해. 그렇죠. 실제로 팀리그에서 들어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치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해주는 상황들이 생겨요. 안 좋은 브릿지를 야, 걸렸어요. 되돌아오기. 와, 들어갑니다. 이거 계속 3쿠션만 치는 이럴 거면 왜 사고를 하셨어요? 재밌어요. 공 하나 치는데 2분씩 걸리고. 네. 이번엔 밀어서 갑니다. 아, 옷이죠, 옷이. 예. 아, 공 떴어요, 떴어. 공이 지금 작은 공입니다. 오, 좋아요. 이제야 좀 사고스럽게 그쵸? 공이 하나 들어가네요. 근데 들어갈까요? 여기서! 아! 멋있다, 김보라. 나올 것 같죠? 자, 옆돌리기. 투쿠션. 아하. 공 배치가 이상한데요? 이상한데요? 자, 선물 하나 갖다 주나요? 뭔가 말았어. 깔끔하게 보이진 않았어. 이거 투쿠션 충분히 가능하죠. 한쪽으로 두 개 다 보낼 수 있을 만한 배치입니다. 이게 웬일이야? 아이고, 조금 전에 5점을 쳐서 잘 치던 정수빈 선수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감점을 당하나? 회전이 이쪽밖에 없지. 근데 쪽낼 것 같아. 오, 좋아요. 자, 이거 힘이 있으면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. 대준 신분. 여기서 꺾이는 게. 이게 열로 봤죠. 외워놓으세요. 내가 홀수 이닝인지 짝수 이닝인지. 네. 이게 웬일입니까? 마음 편히 쳤던 공인데 공이 넘어가 버렸어요. 코리아 나무하고 했을 때 결승전에 올라갔어. 걸어치기. 잘 좋아. 정수빈 멋있다. 막 지나가다가 이거 한번 보고 이게 또 나온 것 같은데. 한 마디씩 하잖아요. 제 도움을 받아서 한 점 추가.
김보라 선수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요. 예. 아. 키스 안 나죠?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깝다 진짜 잘 쳐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쿠션 방식이죠 근데 앞돌리기를 2쿠션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짧게. 짧게로 가는구나 예. 3쿠션 맞아 있네 아 근데 지금 여기 테이블이 약간 미끄러워서 앞돌리기로 줄지가 확실하게 예측이 안 돼요. 6으로. 자. 와요. 오. 잡았어요. 진짜. 5점. 쿠션이 가까이 있어도 점점 찢어지세요. 4-9일 때는 마음 편하죠. 투로 맞아도 되니까. 아. 이게 웬일입니까? 이야! 맘 놓고 치다가 노란 공 정통!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! 바래 선수 재미없어요?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그럼 카메라 보고 사투리로 재밌어요 한번 해주세요. 대구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저거가지고. 재밌네. 재밌네. 어, 나 저 중독될 것 같아. 아, 분량 사수 해야죠. 왜냐면 지금 득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정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. 재밌는 상태입니다. 아우. 공만 안 줬으면 좋겠다. 조절이 중요한데요. 아 이게 앞돌리기로 아, 와요. 네. 와 좋습니다. 와요.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인데. 자 3쿠션으로 정확히 돌리면. 자 저 빠져나갈 틈이 너무 넓은데 안 돼. 결국은 빠져나갔습니다. 방송 수비도 안 됐어요. 일단 떴어요. 세요. 아, 길게 넘겨버린 정다혜 선수. 200까지 쳤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아치기는. 지금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.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. 이목적구가 튕겨 나가게끔 시도를 해야겠죠. 오, 좋습니다. 쿠션. 자, 오, 잘 맞았어요. 아, 맞습니다. 네. 이런 게 온공이에요. 오, 맞습니다. 정확한 가야시. 와, 이걸 이렇게 세게 치네. 어? 이거 또 죽는 거 아니야? 안 죽어. 이렇게 쳐서 모여야지. 자, 달리고 있어요, 4연속 득점. 어, 가렸어. 흰 공이 가렸어. 아, 과감하게. 자, 키스 나서 간다. 아. 파이팅! 오 양뻥이 아닌데요? 안 죽으면 다행인데 아 죽진 않았어요. 제발 그만 가. 다행이다. 이렇게 되면은 공이 퍼지고 일목적구에 좀 더 힘을 줘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안동원 씨 37대 잘 치길 바래 자 이번 아 회전이 다 풀린 것 같은데요 풀렸어요 오 아슬아슬하게 득점 야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으면 다음 공이 훨씬 좋았을 텐데 아 지금 재밌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6대 13으로 그렇네요 아 이게 자 이건 들어가도 문제죠 이어지는 정다혜 선수의 마세이 보시겠습니다 마 세리프라 해서 마세인가요? 우와
약간 걱정됐죠. 그대로 올라오나 해서. 야, 뒷공이 너무 좋아. 아! 안 붙는 삽니다. 뭐야? 안 붙는 삽니다. 자, 다음 공 꿀공 좋습니다. 네, 일단 가볍게 한 점 치고 김보라 선수가 저 팀이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. 자, 의도적으로 일목적구를 좀 보냈는데 생각보다 큰 소득은 없네요. 이쪽으로 가야죠. 네, 박킹 안 하려고 원쿠션 시도하는 잘 쳤어요. 네. 우와, 우와 이거 따라왔어. 안 돼. 과감한 시도만 돋보였던 김보라 선수의 공격. 이건 차라리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. 맞았으면 뒤로 갔을 걸. 패스는 없네요. 네. 좋아요. 수건이 없으니까 잘 쳤어요. 잘 쳤어요. 갑니다. 야 횡단으로. 아. 오 그들이. 아. 잘 쳤어. 잘 쳤어. 공도 마찬가지로. 오, 이걸 원 쿠션으로 바로 쳤네요. 오. 마스에 찍어, 보라야. 저 감독님이 원하시잖아. 자세 잡아주세요, 썸네일로. 아니, 아니, 안 찍어도 돼요.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다 좋은 거 아니야. 조회수, 여기에 조회수 귀신이 들러붙은 괴물이 있습니다. 아니, 다 좋으려면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찍어야지. 제가 미리 이건. 죄송합니다. 저희 상구 친구. 잡았어요. 아. 됐어요. 좀 썸네일은 잡혔잖아. 네, 이거 칠라 그랬다고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맞았어요. 노란 공 아니에요? 끈적거리는 노란 공. 이거 그냥 원쿠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와, 이거 이쪽은 어렵죠. 이쪽은. 야, 어렵고. 이거 얼른 빼야 하는 거예요? 아니 근데 자 원쿠션 득점. 도대체 이걸 왜 고민하신 겁니까 정다혜 선수? 자 올려주세요 카운팅. 자 마지막 1점 남았습니다. 네. 와 왔다 20점을 채웠습니다. 네. 자, 옆돌리기 배치. 어? 어? 이상한데? 왜 이래, 이거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? 엄마! 와! 엄마! 아! 어떡해. 그새 사고가 익숙해졌습니다. 예. 자, 김보라 선수가 여기서 6점을 몰아치고 쿠션을 하나 완성하면 대역전극. 야, 뭐야? 어? 어, 이 뒤로? 야, 참신하다. 참신하다 참신해. 그리고 옆돌리기를 이렇게 준다고. 와. 잘 돌렸어요. 자 여기서 몰라 이거 이대로 이대로 야. 정수민 선수. 그럼 잘 돌렸어요. 자 여기서 몰라 이거 이대로 정수민 선수의 멋진 공격 들어가면서 마지막 넘은 쿠션 하나 성공. 하구 경기 정팀이 승리했습니다. 아, 정말 여러분들 자 어려운 공 누가 잘 치나 해서는 큰 팀이 우승을 하셨고 그렇죠. 자 이번 경기는 정팀이 우승하셨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결국은 승부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내는군요. 마지막은 3쿠션 네. 본업으로 네.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네.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팀리그 유망주들 기대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쉽게 물러나지 않는 이 승부에 대한 열망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이제 미래 팀 리그 기대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오늘의 승부. 현재 스코어는 1-1. 다음 스코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약간 예능이었지만 이제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. 일단은 여자 복식 그리고 남녀 혼합 복식. 실제로 팀 리그에서 2세트 여자 복식 9점짜리 K 더블 그렇죠. 방식이 있고 4세트는 남녀 혼합 복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팀 리그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아주 궁금하네요.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쉬어요? 우리 쉬어야 되잖아요. 아 그런 멘트 자꾸 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. 잠깐. 이거 붙여주세요. 자 그럼 5분만 쉬었다가 그 여자 선수들의 스카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쉴게요. 파킹. 지금 노란 공 아니에요? 흰 공이에요. 아 맞아? 혹시 노안이 오셔서. 진짜로? 아 진짜.